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. 오늘은 땅콩 조림을 한번 하겠는데요. 저는 볶음 땅콩을 준비했고요.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이 다 모이는데 아이들도 오잖아요. 아이들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 볶음 땅콩 요리 쉽고 간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땅콩은 이거 350g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볶음 땅콩인데 껍질을 다 깠어요. 깐 땅콩으로 하셔도 돼요. 저는 일부러 껍질 있는 거를 깠어요. 이제 동영상에 이제 올리면서 재료를 설명할게요. 파는 그냥 파란 부분만 했습니다. 놓으셔도 되고 안 놓으셔도 돼요. 예열된 후라이팬에 하나 반을 넣으시고요. 마늘을 넣을게요. 불은 중불로 했습니다. 네, 중불에서 익힌 다음에 이제 불을 높이셔도 돼요. 네, 불을 높일게요. 간장을 네. 넣어주시고 파를 좀 넣어주세요.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파를 넣으시는데 간은 여러분들 수요에 맞게 해서 가감하시면 됩니다. 불고기 하시고요. 이제 간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볶아주세요. 이제 불을 끄시고요.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고 해수온도 손톱을 끓여주세요. 이제 완성이에요.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땅콩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볶으시면은 짭조름한 게 아주 입반찬으로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매운 걸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 놓으시고 또 고춧가루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엄마랑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안 맵게 했습니다. 여러분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